예, 안녕하십니까. 자, 하여튼, 요번 시간에는 80제라고 해서,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풀었던 그 문제보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갖고, 80문제 정도를, 자, 보겠습니다. 이 80문제가, 보통 우리가 등기법은 특히 우리 국내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등기법에 대해서 출제되는 문제를 자, 법원지 구급 문제라든가, 능력 감평 문제, 법원 자체 능력 시험 있죠? 사무관 승진 시험 이런 것을 한 7, 8년 정도를 시험 문제라는 거를, 시험 문제 여러분이 공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면 축약해서 이렇게 문제를 편성했으니까 잘 받으시고 수업 시간마다 이제 제가 자, 중요하다고 별표하는 거 있죠? 그거라도 꼭 여러분이,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 토지 이동에 관한 얘기. 분할, 그 다음에, 지목, 바다로 된 토지 이동은 말소, 이렇게. 90의 있거나, 90의 의무가 있거나,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변처럼. 자, 원칙은 의무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거, 그 토지 이동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합병 얘기했을 때 합병은 뭐예요? 이 지목은, 자, 이 합병에 대해서 이 지목은, 이 지적은, 합병이 안 되는 거 두 개를 알았어요. 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합병 대상 토지 뭐예요? 토지 일부가 자, 이게 합병 대상 토지 A 토지하고 B 토지가 있는데, 이 합병 대상 토지 이 토지 중에 일부가 집을 짓는 바람에 일부에다가 분할 사유가 생기면 합병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뭐예요?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를 때는 합병할 수 없다. 맞는 얘기도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일필지부가 용도 달려야죠? 그러니까 이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매매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건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이 지상경계가 불합리해서 이 지상경계를 시정하게 사는 것은 이것은 니네 하고 싶을 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필지 일부가,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전이라고 하는 토지 일부에다가 집을 짓는 바람에 분할 사유가 생겼다. 이렇게 분할 사유가 생겼다. 이건 반드시 60일의 의무가 주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만큼은 전으로 세금을 받아야 하지만 자, 이 집을 짓는 데는 자, 세금을 대로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맨 끝에 일필지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변경됐죠? 강제적인 60일의 의무가 생긴다는 점.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 왜 1번에 4번이 답이냐면 일단 1번은 몇 번이 답이다? 1번은 4번이 답이다. 우리가 등록전환할 때 일단 등록전환할 때는 앞에 뭐가 나오면 산지관리법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산에다 짚는 거니까 맨 뒤에 뭐로 끝나요? 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사용승 등에 의해서 이 지목을 뭘 토지예요? 지목을 변경 변경하여야 하여야 할 토지다. 그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할 때 앞에 산지관리법 나오게 되면 아니면 관리계법령 나오면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딱 지목 변경하면서 등록 전환하는 걸 하나 단죠. 근데 자, 지목 변경 없이도 앞에 뭐가 등장하면 대부분의 토지가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된,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할 때는, 이 분할할 때는 이 세 가지는, 물론 소유자가 원하는 건 오지선장이니까 하나 빼고, 자, 그 뒤에 지목 변경 없이도, 지목 변경 안 하고도 안 하고도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거기, 자, 4번에 대부분의 토지가 동그라미 치고 대부분의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 뒤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게 답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는, 자, 국토법에 의한 관계법령의 사용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죠? 그 뒤에 그 줄쳐 놓으시고, 공사가 준공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자,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고, 2번은 뭐예요? 지번에 대해서 틀린 걸 있죠? 그래서, 자, 일단 1번처럼 이렇게, 1번 문제처럼, 올해 뭐예요? 올해 그 토지 등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이제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예요? 종합적으로 짬뽕할 수도 있고, 등록자나 하나만 뭐예요? 하나 갖고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눈여겨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뭐, 지번도 거의 요새 매년 나오고서 10회죠? 네,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뭐하고 뭐는 신규 등록과 뭐예요? 등록 전환 있죠? 자, 이렇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소리가 나오는데, 아. 누구요? 여기? 아, 그래. 네, 그, 지금 괜찮아요, 지금? 아, 그, 어제부터 다시 해요. 좀 저부터 해달래? 어, 그래, 다시 하죠. 저, 어제도 그랬어요? 어, 그, 어제는 안 왔어요? 왔는데, 아, 어제 민법이었죠? 자, 이 지번은 거의 시험에 거의 뭐예요? 요새 매년 나오고 있, 자, 나오니까,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그 인접지 본본에 뭘 붙여요? 부분을 붙인다는 점. 자, 그런데 예외가 뭐예요? 인접지 본본에, 자,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라면, 이게 예외라 그랬죠? 어, 이건 예외다. 자, 이 예외는 최종 본본에 뭐예요? 다음 본본이다. 자, 그러면, 거기 뭐예요? 지번에 틀린 거 그래서 일단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1필지는 뭐예요? 분할된 지번, 자, 이 토지 분할할 때는, 자, 일단 뭐예요? 분할은, 분전지는 뭐예요? 자, 분할은, 분전지는, 분전지는, 나부부 뭐예요? 나부부 건전지니까. 자, 이 1필지는 분할된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고. 자, 예외가 뭐예요?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있는 필지에, 예,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니까 일단 1필지는 분할전 지번, 분전지.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 부분이죠. 근데 거기 2번이 왜 답이냐면 지조학적 측량을 준용한다는 게 등록전환은 지본부의 방법,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2번인데 일단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 지적에서 준용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여기 한 군데뿐이 안 나와요. 이 지본부의 방법 중에 그것도 뭘 준용하는 거예요? 도시 개발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지역이 있죠? 이 사업지역에 지본부의 방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 사업지역에 자 방법을 준용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뭐예요? 도사 뭐 있죠? 도사. 도사 누구는 본본인은 도사 본본인은 무슨 단을 이끌고 본본단을 이끌고 뭐예요? 본본단을 이끌고 이 준용하는 게 뭐예요? 준용하는 게 이 개발 사업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그게 바로 뭐라고? 도축지 행정이다. 도축지 행정. 그래서 도축지 행정은 도시개발 사업 전,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죠? 아, 이게 축척 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지번 변경이 있죠? 요 네 가지는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론 이 네 가지, 물론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전은 이 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하니까, 준용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자, 이 네 가지는 뭐와 똑같이 한다는 게 개발 사업의 지번부의 방법과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절대 등록 전환은,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인접지 본본에 부분을 붙이는 게 이게 원칙이고, 자, 이게 원칙이고 뭐예요? 인떨려 하게 되면 최본부, 이게 왜다, 이게 왜. 그래서 등록 전환은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3번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합병은 뭐예요? 합선지는 신건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정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자, 원래 원칙은, 자, 원칙은 뭐예요? 선순위 지번하는 게 원칙인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위치한. 꼭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말을 꼭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신청 동그라미 치고,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집원이 그 건축물이 위치한 그 집원 있죠? 그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합병은, 자, 합병은, 합선지는, 이렇게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합선지는, 합선지는 뭐예요? 합선지는 신건지다, 안 신건지. 그래서 꼭 뭐예요? 건물이 있다면 꼭 신청을 해야지만이 이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합선지는 신건지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지번 수가 세로에 부여할 지번보다 적을 때는 있죠? 그 예외죠? 그래서 블록단위, 자, 그래서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부를 부여하고, 이제 블록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개발사업을 마치면, 자, 개발사업을 마치죠? 그 충청남도 연기군을, 자, 세종시로 만들고 이렇게 개발사업을 맞춰갖고, 토지를 뭐예요? 구획정렬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1단지 1블록, 2단지 2블록, 이렇게 3블록, 블록을 정해놓고, 자,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에 뭘 붙여가요? 본본에, 예, 부본을 붙여가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자, 블록식, 응? 다른 말로 단지식,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거기 그 4번이 뭐예요? 4번이 하나의 블록 단위가 하나의 본본에 뭘, 본본을 부여하고, 예, 부본을 붙여가는 건데, 이런 단지식을, 자, 이렇게 본본 단위가 있을 때, 본본 단위, 단지식을 뭐예요? 단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블록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블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지 본본에 부본 붙이는 게 아니라, 본본을 부여해놓고 본본에 뭘 붙여간다는 얘기니까, 부본을 붙여간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단지식, 블록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 시도지사, 대도지 승인 나왔죠? 승인. 그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 승인. 자, 줄쳐놓으시고, 자, 지번 부여적의 일부 전부 또에, 자, 전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거 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게 지번 변경이다. 그래서 지번을 변경할 때는 누구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지 축적. 외우라 그랬죠? 반출, 반지, 지번 변경, 추적 변경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 문제는 감정평가서 작년 문제인데, 이거 또 지번 얘기죠? 그래서 지번은 북수에서 남동으로 순차로 부여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그러면 합선지는 신건지인데, 자, 그 건물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신청할 경우에도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뭐에 관한 얘기가 그 3번의 2번의 해설은 그 2번의 동그라미 3번이 해설이다. 그래서 이 3번은, 자, 3번은, 아, 3번은 몇 번이 2번이 답인데, 여기 대한 해설은 뭐예요? 해설은 어디에 그 2번 문제 뭐예요? 2번 문제 동그라미 몇 번이 3번이 해설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 해설은 자 2번에 2번 문제 있죠? 동그라미 3번 여기 이게 해설이다 해설. 항상 뭐라고 합병할 때 그 뭐가 있다면 건축물이 있다면 항상 누가 소유자가 뭐 해줘야 된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뭐에 관한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그게 답이다.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분할의 경우. 자, 분할의 경우는 뭐예요? 분전지, 1필지는 분할전 지번 쓰죠? 나머지는 본본의 부본의 다음 부분이고. 자, 뭐가 있다면, 주거 사무실 등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위치한 지번,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랍에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번, 숫자 앞에,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 집원 숫자 D가 아니라 앞이죠? D가 아니라 앞이고, 그 다음에 임자가 아니라 뭐라고? 산자고, 잘 보자. 그 다음에 5번, 친교 등록과 등록 전환은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인떨려죠? 인떨려, 여러 필 때는 최본 뭐라고? 다음 본본이다. 최본, 다음 본본. 맞는 얘기다. 그래서 3번은 2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지목, 거의 매년 나오죠? 오른 거 그랬어요. 일단 거기 4번에 자 이게 감정평가사 문제였는데 4번에 1번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뭐예요 이 전하고 답을 있죠 이 전과 답을 비교할 때는 이 경작 방식의 차이예요 경작 방식 이 경작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는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답은 뭐라고 직접 이용한다 이게 답은 응?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한다 그래서 일단 이 답은 또 나중에 뭐하고 비교하면 예, 자, 당연히 뭐예요? 유지하고 비교할 때 답은 물배수가 용이하고, 뭐는 유지는 뭐가, 물배수가 뭐예요? 자, 용이하지 않는 늪 같은 지역입니다. 배수가 잘 되냐, 안 되냐. 여튼, 이 정과답의 뭐예요? 정과답의 차이는 경작방식, 자, 물을 직접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는 거고 이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 1번은 뭐예요? 경제방식 차이다. 예, 그래서 틀린 것이고 2번 이게 답이죠? 2번이 답이다. 왜? 자 우리가 15회 때 26만 명 지원해갖고 몇백 명도 안 됐어요. 합격이 1차 처음에 합격자가 500명 이래로 나왔어요. 그래서 재시험을 다시 보게 됐는데 일단 이 여기서 시험에서 지금까지 뭐예요? 매출이 뭐라고? 이 매출이하고 뭐예요? 매출이하고 꿀벌이죠. 꿀벌.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한번 내놓고 아마 그 사람 죽었는지 그 다음부터 시험 문제 안 내는 거 보니까 하여튼 소, 돼지, 말 요새 이제 그 돼지열병 나고 그죠? 돼지열병 나고 그러니까 그런 소, 돼지, 말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오리타조 뭐예요? 오리타조 꽁 있죠? 매출이 꿀벌까지만 좀 기억하자.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고? 목장용기다. 그 다음에 3번은 큰 거 안에 작은 거죠? 안에 동그라미 치고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공장용지입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 공장 안에 있는 이렇게 공장용지 안에 있는 뭐예요? 안에는 통로는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도로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배사과나무 유실수죠?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 돼요. 재배해야지 뭐 아니면 자생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 자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가손이 아니다. 가손 아니다. 가손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 뭐예요? 5번 소기류 등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류가 나오죠? 송류 관자 나오죠? 관자. 그래서 소기류 얘기 나왔을 때 자 소기류 소규 자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온순물 약순물 뭐예요? 소기류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일단 뭐가 붙어 있으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송수관 송류관 관자 붙어 있죠? 이렇게 이 관자 붙어 있으면 이건 잡종입니다. 잡종기단. 그 다음에 이 석유류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뭐예요? 용출구 나오죠? 용출구. 용출구가 나오는데 용출구라고 하는 단어를 보이면 용출구 나오게 되면 이건 광천기단, 광천. 왜? 내가 땅 샀는데 땅에서 뭐예요? 석유류가 펑펑 나오게 되면 뭐예요? 그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얼굴이 좋아갖고 얼굴이 광천하니까 이렇게 광대뼈가 광천하니까 뭐예요? 뭐라고 이건 광천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네 자동차 선박 자 자동차 선박 기차 정비공장 있죠 어디네 정비공장 이렇게 정비공장 있죠 정비공장 내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뭐예요 안에 있는 안에 급유 송이시설이 있어 안에 급유 송이시설이 있다 송이시설 이 급유 송이시설은 당연히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주유소 용지가 아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한다?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소기류에 관련돼서 구별해서 좀 정리를 해두자 정리. 그래서 어디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송류관 나왔죠? 송류관 나오니까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한다? 잡종지에 해당한다. 잡종지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4번은 2번이 답이고 5번은 뭐예요?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5번 문제, 1번은 우리가, 우리 법에, 이 측량 방법에 있어서 있죠? 지적 측량. 이 측량 방법은, 처음에 뭐예요?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예요? 평판 측량 있죠? 이 평판 측량부터 이제 시작해서, 전자평판, 광파기, 전파기 뭐예요? 사진 측량. 자, 그 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 맨 끝에 뭐예요? 이렇게 위성 측량 있죠? 그래서 항상 뭐부터 시작해서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측량 항상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위성 측량으로 끝납니다. 위성 측량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 뒤에 다른 말이 나오면 그 틀린 지문이야. 절대 거기 수준 측량은 수준 측량은 건축 건물 공사할 때 쓰는 측량이 레벨 측량에서 건물 공사할 때 쓰는 자 하는 측량이지 지적 측량이 아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틀린다고? 수준 측량은 뭐예요? 수준 측량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뭐에 관련된 측량이다. 건물 공사할 때, 자, 건축물 공사할 때 필요한 측량이지. 이건 절대 뭐가 아니라는 게 땅의 지적 측량이 아니다니까. 그 다음,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거기 그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검사 측량을 제외하고, 물론 뭐예요?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는 없고, 검사 측량 해달라고 할 수 없다니까. 그 다음에 거기 지적측량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 또는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랬는데 절대 지적소관청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누구한테만 지적
식량 뭐예요? 지적 식량. 수행자한테만 뭐 한다는 게 이거. 수행자한테만. 이 사람한테만 의뢰하는 거지. 항상 의뢰를 할 때는 누구한테만? 지적 식량 수행자한테만 의뢰하지. 예, 여기 소관청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소관청은 의뢰하는 게 아니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3번은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할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징수하죠? 징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정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부정리 수수료가 아니에요. 공부정리 수수료는 얼마 안 돼요. 자, 이 지금 측량 가격이 비싸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일필지 일부에다가 이 집을 짓는 바람에 이 땅은 전이었는데 집을 짓으면 이게 통째로 다 전하면 안 되죠? 분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분할을 안 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분할해서 이만큼은 전, 이만큼 대로 만들죠? 여기 측량한, 측량 비용이에요, 측량 비용. 그래서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은, 자, 5번은 무슨 비용이라고? 5번에서 3번은 측량 비용이다, 측량 비용. 자, 정리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수료다,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수수료를 뭐예요?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서 30일 동안 안 나면 뭐예요? 지방세, 왜? 수수료, 시흥, 30이 수수료 이거, 습수료. 30만 안 내면 지방세 체납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지.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에요. 자, 절대 지적 측량 수수료지. 뭐냐고. 정리, 정리 수수료가 아닙니다. 지적 정리 수수료가 아니다니까.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4번이, 자, 4번이 맞는 것 같다. 5번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삼합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자, 그 4번과 5번을 같이 보면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아니게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합도 이상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삼합도 뭐예요? 이상은 뭐 하나 검사하나 뭐는 복현이는 뭐예요?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이 현황 측량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검사하지 않는다. 항상 검사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면적 좌표를 뭐예요? 좌표를 측량을 제대로 했나 검사하는 것이지, 이 보건 측량하고 뭐예요? 이 경계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그 지금 지적 공부에 있는 소관청에 있는 공부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상후에 경계를 복원하는 거고, 현황 측량은 토지 위에 뭐예요? 이 건물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 이 경계를 침범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이지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경계보건과 현황 측량 그게 맞는 얘기다. 그래서 5번은 4번이 답이고, 5번, 자, 동그라미 5번에 수행자가 측량 실시할 때는 지적상자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을 실시한, 거기 지조확정 측량 나오죠? 그래서 삼각 측량, 확적 측량. 그래서 이게 삼합도, 이 삼각 측량과 확정 측량은, 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개발 사업, 자, 지조학적 측량은 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거니까 항상 뭐예요? 자, 이 면적 규모 이상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이 돌자가 뭐예요? 이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검사를 받아야 된다. 5번이 그 얘기예요, 지금. 삼학도 이상, 화정측량의 경우, 가로읽고 그렇게 써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일 경우에, 소관청에게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다.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뭐예요? 뭐일 때는, 미만일 때 있죠? 미만일 때는, 소관청의 검사를 받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6번은 일필지 면적에 관해서 틀린 걸 했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뭐예요? 뭐하고 뭐는 동그라미 3번에 합병하고 지목병 경우 아예 측량을 안 하니까 합병은 측량 안 하고 뭐예요? 그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되죠? 근데 그 1번 신규 등록이, 아, 1번 등록 전환과 2번 신규 등록은 뭐예요? 우리가 신등분 합치 받아 중에서는, 자, 뭐 빼놓고는 합병과 지목병 경우 빼놓고는 다 뭘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게. 아, 그래서 보자마자 등록 전환 측량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뭐가 아니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 아니면 뭐 한다고 측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1번과 2번은 당연히 뭐예요? 측량해서 면적을 산출하고, 3번 측량 안 하지 않죠?
근데 4번 뭐예요? 경계점 잡혀 놓고 지역이니까 면적이 뭐예요?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어디까지? 0.1까지 뭐예요? 0.1까지 이렇게 자 축척이 얼마니까 500분의 1이니까 어디까지? 0.1 제곱미터까지 뭐예요? 최소 단위 승부한 단위죠. 근데 이제 5번 축척이 얼마예요? 1200분의 1이죠? 1200분의 1 면적이 얼마 나왔어요? 면적이 자 0.1 미만일 때는 얼마로 봐야 돼요? 0.1 미만일 때는 여하튼 간에 1이 한 1도 안 되면 뭐예요? 1, 자 1로 한다. 그러니까 500분의 1이라면 500과 600분의 1이라면 0.1도 안 되면 얼마로 보고 0.1로 봐야 되는데 축척이 뭐예요? 600과 500 이 밑으로 있죠?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은 자 이런 식으로 1200분의 1은 당연히 어디까지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1 미만일 때는 뭐로 보라는 얘기고 1로 보라 얘기죠 지금. 그래서 몇 번이 5번이 잘못된 것 같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지적정리 지적공부 정리 후에 소관청이 등기촉탁할 필요가 없는 거랬죠?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면 등기촉탁 얘기가 나오면 그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뭐예요? 시험 문제가 좀 길게 종합적으로 나올 때는 다음 중 뭐예요? 등기촉탁 대상 인거 이렇게 하면 인거 그렇게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절대 지금까지 시험 문제 줄곧 많이 나왔는데 한 20번 정도는 나왔는데 촉탁이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오고 아닌 게 문제 나오는데 아닌 거 하면 답이 항상 세 가지예요. 답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등기를 표제부 고치라고 이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니까 자 이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절대 촉탁 대상이 아니다니죠. 왜? 표지부 고치라고 부동산 표시 고치라고 촉탁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다니죠. 그 두 번째 일단 두 번째 답은 뭐냐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면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완료 통지서를 보내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그걸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고 얘기하고 지적에서는 뭐예요? 지적에서는 대장에는 소유권만 쓰니까 그냥 등기소에서 오는 걸 다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등기 완료 뭐예요? 등기 완료 뭐에 의한 통지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에 따른 자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에 따른 소유자 정리다 소유자 정리 이 등기 완료 통지에 따른 소유자 정리는 무슨 사유가 아니라는 게 소유자 정리는 촉탁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등기축탁은 자 부동산 표시 표제부 고치라고 촉탁하는 것이지 이 소유자 정리는 촉탁 사유가 안 된다. 그다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다. 명칭 변경. 그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이 명칭 변경은 예컨대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으면 각자 알아서 바꿔요. 각자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소관청에서 누가 소관청이 직권을 하지. 이거를 뭐 고쳐달라고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촉탁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게 85%짜리 답이야. 이게 거의 시험 문제 재성답 85%짜리.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자 10%짜리 답이 10%. 요건 5%짜리 답이니까 거의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등장하진 않아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지. 자 이게 제일 많이 답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해도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 거기 뭐라고 나왔으니까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다 써있죠? 그래서 7번은 촉탁할 필요가 없다 나오게 되면 셋 중에 하나 찾아보면 거기 신규 등록 안 나오죠? 신규 등록 안 나오니까 뭐가 답이에요? 두 번째 거기 4번 답이죠. 4번 답인데 자 거기 여러분 헷갈린 분이 뭘 헷갈려하냐면 그 동그라미 3번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뭐라 했어요? 행정구역 변경돼서 지번을 다시 정한다. 지번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건 지번을 바꾸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칠판 보시면 이건 뭘 바꾼다 그랬어요, 이거. 이건 행정구역 명칭만 바뀌는 거죠. 명칭 변경이죠? 여기 지번이란 말이 없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소재가 바뀐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거기 7번에 3번하고 비결하지 않게. 그래서 4번이 답이지 않죠. 그 8번은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8번은 뭐냐, 아니, 8번은. 그 8번을 보시면, 자, 1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할 때는 지체 없이 복구한다. 자, 당연히 지체 없이 복구하죠? 그래서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자, 우리가 작년 시험 문제처럼 토지 소유자한테 지적공부를 복구하라고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점 잡힌 논법을 비치하는 토지는 지저학적 측량 또는 축적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를 한다. 그래서 뭐 다 외울 거 없이 그냥 지저학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이니까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에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얘기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 등공부와 자 등기부 갖고 복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대장이 불에 타서 토지 대장이 불에 타서 대장을 다시 뭐예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 치잖아요. 그 대장에는 뭐예요, 오른쪽은 소유권의 사항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왼쪽은 표의 사항 있죠. 그 토지 표의 사항을 복구할 때는 지적공부 등본이 필요해요. 근데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만약에 뭐예요, 미등기라면 미등기라면 이 판결서를 가져와야 되고, 판결서. 자, 그 다음에 기등기라면 뭘 갖고 한다는 게요, 등기부 갖고 한다는 게, 등기부. 자, 그래서 일단 지적공부 등본이 아니라 판결서나 등기부 갖고 하는 거지, 공부 등본은 이 토지표의 사항을 복구할 때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 뭐예요, 지적공부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안 나와요. 해당하지 않는 거, 않는 거 나오면 지금까지 답으로 나온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 자, 수행 계획서 있죠? 측량 수행 계획서는, 수행 계획서는 계획이니까 앞으로 측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도면이 불에 탔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거 갖고 뭐예요, 그, 복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복구 대상이 아닌 거 문제 나오고, 자, 뭐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뭐예요, 복구 대상인 거 이렇게 나오니까, 자, 판결서하고 등기부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적 공부 등본이 아니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거기 9번에 뭐예요? 그 8번에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3번 있죠? 그래서 8번은 3번이 답이다. 8번 3번이다. 자, 이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소유자 표시는, 이 소유자 표시에 뭐예요? 소유자 표시에, 소유자 표시에 복구는 뭘 갖고 한다는 게, 이 복구는, 자, 뭐하고, 이 판결서하고 등기부 갖고 하지, 공부 등본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 문제 나와갖고 뭐가 나오면 두 번째 줄에 전제 앞에 전자결제 나오죠? 전제 앞에 전자결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재산세 저 인터넷으로 내요? 아니면 직접 은행 가요? 아니면 그 ALS 전화로 해요? 셋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재산세 낼 때 본인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깥 사람 그런 거 다 하고, 올해 꼭 따야 돼, 그러니까. 올해 따고 많이.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일차라도 돼야지. 그래야지 동네 그 면피를 해야지, 그거. 실수했단 소리 듣지. 하여튼 그래서. 꼭 해야 돼.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이, 자, 앞에 누가 나오든, 그러니까 만약에 인지하고 뭐예요? 증지하고 현금 있을 때, 이 증지하고 현금은, 현금은 뭐예요? 지방세, 증지는 지방세 개념이니까 앞에 뭐가, 이제 4번은 그래서 앞에 뭐가 나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든, 자, 시도지사가 나오든, 소관청이 나오든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 앞에하고 전자결제라는 단어가 보이면 앞에 국장이 나오든 시도지사 나오든 뭐예요? 소관청이 나오든 그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괜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고 모든 토지에 그 외울 거 없어요. 하여튼 전자화폐하고 전자결제라는 단어가, 수수료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자, 소관청이 나오든 시도이사가 나오든, 자, 다 옳은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자, 답으로 안 나오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거기 관리기구 설치 운영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 모든 토지에 지적제도사, 지적공부 구축,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 전국단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적부재심사 국장을 거쳐야 된다. 이건 중요하다. 꼭 외우셔야 돼, 그건. 자, 그래서 8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고, 9번은 이제 올해 정도 감정평가사 문제, 올해 시험에 감정평가사 문제 나왔던데, 자, 뭐가 나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틀린 걸 했을 때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 했는데, 절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몇 가지, 여섯 가지가 있다. 모든 토지에, 자, 이 모든 토지에 뭐예요? 모든 토지에,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여러분 시험 문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작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 나왔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써 있는데 그건 소관청이 하는 일이야. 근데 그게 나왔죠? 그래서 꼭 한 문제나 두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꼭 등장해요. 틀린 거 꼭 등장하니까 꼭 뭐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꼭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여섯 군데 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조사 식량에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모든 토지나 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을 뭐 하는 거? 지적을 재조사하는 것도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재조사할 때 재조사 측량은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소유자가 뭐예요? 내 토지 재조사 측량해달라고 말대로 의뢰하는 게 아니라는 게예요.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지적재조사 그 다음에 지적공부가 전산에 대한 공부가 멸실될 염려가 있으니까 복제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뭐예요? 구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봤죠 이거? 관리기구 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지적 뭐예요? 지적 전산자료 있죠? 이 전산자료에 대해서 전국단위 있죠? 전국단위. 이 전국단위에 전국단위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는 누구를 거쳐서? 국장을 거쳐서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몇 군데만 이렇게 여섯 군데만 나오니까 어디서 이렇게 뭐예요? 9번에 9번에 뭐예요?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게 아니라 자 전산화된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은 보관하는 뭐예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복구를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9번은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당연히 2번은 뭐예요? 자, 거기 지적공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아래줄에 소관청 지적공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뭐예요? 구축한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한 그 지적공부는 멸실 훼손권을 대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그 구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정보처리 동그라미 3번은 누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연구에 보장한다. 대형 컴퓨터 얘기해요. 대형 컴퓨터.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관리기구 설치 운영이고.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전산에 대한 뭐예요? 지적전산자리 이용할 때, 누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중앙기관장에 뭘 받지 않아도 돼요. 심사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전국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이고, 자, 그 자료를 신청할 때, 시도단위는 시도지사, 소관청이고, 시군구 단위는 뭐예요? 소관청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자, 그 신청하기 전에, 자, 심사를 받았는데, 관계중앙기관장에 심사를 받았는데, 같은 뭐예요?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에 관련돼서 필요할 때는 심사받지 않는다. 물론, 자기 거 보는 거 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심사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 있죠? 정보는 심사받아야 되고, 정보를 제외한 거는 굳이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산자를 이용할 때 심사를 받지 않아야 된다. 맞다. 1번이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간평 문제입니다. 그런 이런 유형의 문제도 우리도 자세히 우리도 나오니까 봐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10번은 축적 변경은 10번 축적 변경은 시험 문제 계속 뭐예요? 매년 동안 지금 뭐예요? 4년 동안 계속 나와서 올해 나오면 5년 동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30회 동안 이제 시험을 이제 올해 이제 30회지만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예요? 굳이 자. 이 축적 변경을 아주 명확하게 암기할 건 없어요. 날짜만 좀 외우신다니까. 그럼 날짜는 뭐예요? 이태백이니까 공고 날짜가 20일이고, 이제 공고하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건 이상해요. 그 다음에, 자, 이태백이 3순위하고, 3순위는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하죠? 경계점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언제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건 이내예요. 그래서 30일이고. 그 다음에, 자, 태백이가 3순위하고 15회 살바, 그러면 뭐예요? 15회 뭐예요? 청산금에 대한 결정 뜻을 자, 15일 이상 공고래요, 15일 이상. 이게 15회야 살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일간 산하하고 뭐예요? 청산에서 6개월 있죠? 그래서 납부도 6개월이고, 뭐예요? 수령도 6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자, 1개월 이내에 뭐예요? 1개월 이내에 의인났다. 이신청 얘기죠? 이신청. 요거 날짜라도 좀 외워두자, 날짜라도. 그래서 여기 일단 10번은 틀린 건 하나의 지번부여 정례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 자, 소관청은 직권으로 축적 변경을 해야 하며,
소유자의 뭐예요? 축적 변경은 소유자의 신청에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절대, 이 축적 변경은 토지자가 모두 할 수도 있고, 신청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직권도 가능하다. 일단 우리가 토지 이동에 관해서는 일단 소유자가 뭐예요? 신청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뭐라고? 직권 얘기인데, 일단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꼭 신청이 가능하고, 직권도 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뭐예요? 10번은 몇 번이? 1번이 뭐예요? 1번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종촌동이라는 세종시 종촌동이라는 지번부여족. 이 동지역이 있다. 종촌동. 동지역이 있다. 종촌동. 이 동지역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면을 다 작성하는데, 이 도면을 뭐예요? 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500분의 1이죠? 근데 뭐예요? 중간에 하나가 600분의 1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어디로 맞춰야 돼, 이거? 500불로 다 통일시켜야 되겠죠? 이때 뭐예요? 이때 소유자의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여기 승인 올 때는 왜 반지 추척이니까. 자, 개발 사업을 하려면 반지 추척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적 변경, 반지, 반출, 그 다음에 반지, 지번 변경, 축적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니까 승인을 받고 20일 이상 뭐예요?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고 날부터 뭐예요? 30일 이내에 무슨 표시하고, 경계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20일 이내에 사나하고, 납부 수령 6개월. 그 다음에 그 4번은 1개월 이내에 뭐예요? 이신청하고, 소관청에. 5번 축적 변경한 결과 청산금의 차액이든 뭐예요? 수익과 차액은 다 지방자치단체 수익과 부담으로 본다. 초과액과 차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뭐예요? 수익과 부담으로 본다. 많은 얘기다. 11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죠? 그래서 11번은 11번을 보면 11번은 거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도면번호와 축처 그랬는데 우리가 특히 대장을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대장이 있으면 이 대장은 좀 외라 그랬어요. 뭐하고 같이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의 자격 면장은 축도장 갖고 있다. 이거 좀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지금 대장을 보게 되면 맨 오른쪽에 뭐예요? 고유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지번 뭐예요? 지목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다음에 이동사유 있죠? 토지 이동사유가 있어요. 특히 토지 이동사유가 대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소유자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소잡는다 도축장비 도면번호 축척 장보를 기고해 그 다음에 등급하고 개별 공시가 있죠? 이 토지동 공시지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 토지동 사유하고 이 개별 공시지가 있죠? 그 기준일. 이 두 가지는 시험지에 요새 잘 등장하니까, 어딘지 꼭 나오니까, 이거는 꼭 뭐예요? 대장에만 있는 거예요, 대장에만. 이동 사유가 공시지가는 대장에만 있다라고 보셨죠? 그래서 11번은 뭐예요? 옳은 건 당연히 1번이고, 2번은 몇 틀렸냐 하게 되면,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높대요. 네, 3번 면적은 뭐예요? 면장, 대장에만 있어요. 도면에는 뭐예요? 고돌이 없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고유번호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5번 경계점 좌표 높이는 뭐예요? 지목은 목도장이고, 면적은 뭐예요? 면장인데, 요즘 이제 그 지목과 면적이 이렇게 답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요즘 최근에 이동사유하고, 공시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건 대장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지 않죠. 그래서 몇 번은, 11번은 뭐예요? 1번이 답이다. 옳은 것은 1번이다. 2번은 왜 틀렸다고? 동그라미 2번은 대지권 높부. 왜? 대지권 높부는 어디 있는데? 대지권 높부예요. 동그라미 3번은 면적은 대장에만. 면장.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죠? 고들이 없다. 고유번호 없다. 그 다음에 경계와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위치 나오면 뭐예요? 도면에 있는 곳이고. 구조물의 위치, 경계점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점 높부는 지목과 면적은 뭐예요? 지목은 목도장이고, 면적은 면장이니까.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11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12번을 보면, 12번에 토지등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 됐을 때, 아까 봤죠?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그러면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면 무슨 단어를 먼저 보고 두 번째 줄에 그 뒤에 지목 변경 없이 줄 치시고 대부분의 토지가 동그라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있다.
네, 분할은 뭐예요? 일필집부가 용도 달려야죠? 의무가 당연히 생겼죠? 의무란 단어가 안 나오면 분할을 하여야 한다. 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합병 의무가 있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와 이 지목이 이렇게 쭉 도로와처럼 쭉 모여있죠? 모여있으면, 자, 거기 유지가 유원지로 바뀌지 않았나, 그것만 확인합니다. 유지라는 말이 나오면, 아하, 이거는 뭐예요? 맞는 얘기다. 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는 지목이다. 그 다음에 4번, 분할 전후에 뭐예요? 면적의 허용범위 나오죠? 그럼 우리가, 자, 요걸 좀,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그대로 외우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신등 분합지 있죠? 신등 분합지. 이 바다가 나오면, 이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아예 측량을 안 하니까, 이 대상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이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전후하고 비교가 안 돼. 측량 전후가. 마찬가지 신경도. 이건 뭐예요? 자, 이거는 뭐가? 바다가 토지가 된 거니까 이 전후 측량 뭐예요? 전후가 비교가 안 돼. 그 비교가 되는 것은 뭐예요? 등록 전환과 뭐예요? 등록 전환과 예, 분할이 비교가 되고 우리가 축적 변경하면 면적의 증감이 있죠? 축적 변경 전하고 축적 변경 후 있죠? 자, 그래서, 초과, 이내면 전후로 하고, 초과면 뭐 휴가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나와. 오로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자, 특히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뭐예요? 비율로 따지면, 이게 거의 80%고, 이게 20%에 답으로 나올 때. 그 등록 전환은 뭐예요? 등록 전환은, 측량 전후가 비교해야 되고, 분할도 비교해야 돼. 왜? 분할 토지를 뭐예요? 일필지 토지가 있죠? 이 토지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 토지 면적이 300이야. 그럼 만약에 이 세 필지로 분할하면, 이 딱 분할하면, 이 300이니까 똑같은 비율로 분해하려면 얼마씩 나와야 돼요? 100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측량해보니까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98이고 하나는 99고 하나는 뭐예요? 103에 똑같은 비율로 토지를 분할했는데 그 측량에 오차가 있는 거죠? 요 정도면 뭐예요? 요 정도면 이내야 이내 에? 이내 단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지를 만약에 분할했는데 측량을 했단 측량하는데 뭐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뭐가 있어요 이거? 오차 범위가 있어요, 오차 범위. 이 정도까지 오차는 뭐예요? 자, 용서를 하겠다, 그냥 통과시키겠다라고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 측량 오차 범위를 뭐예요? 오차 범위를, 자, 이내로 했느냐, 초과를 했느냐, 이게 지금. 그 만약에 분할했는데, 이 측량 오차 범위가 뭐예요? 자, 이내가 있고 뭐예요? 이내가 있고, 초과가 있다는 게 초과. 그럼 만약에 방금 여기처럼 이렇게 이내, 아, 이게 98, 99, 103이라면, 자, 무슨 면적을 초과된 면적을 뭐예요? 초과된 면적을 각 토지 비율별로 뭐예요? 똑같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눠주겠다. 여기 3에서 2를 여기다 줘갖고 100으로 만들고 측량을 다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100을 뭐예요? 100에다 2를 줘갖고 100을 만들고 여기 100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내라고 하게 되면 무슨 면적을? 초과된 면적을 각 필지 비율에 대로 자 똑같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눈다. 나누고 초과되면 뭐예요? 고치는 거 이제 측량해서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이 두 글자니까 뭐 한다는 게 이거? 정정을 한다는 게 정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그 내용을 다시 보면 동그라미 몇 번에 12번에 4번 보면 분할 전과 후 분할 측량을 한 전과 후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이내라면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나오죠?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해가 됐으면 그거 보고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아, 이내라고 하면 뭐예요?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나누고 이내라면 뭐예요? 똑같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 허용범위 초과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초과 있죠? 초과하면 고쳐야 되겠죠? 정정한다 밑에 정정한다 초과니까 그러니까 분할은 두 글자니까 뭐예요? 두 글자니까 두 개 정정 분할은 몇 글자니까? 두 글자니까 뭐예요? 맨 끝에 뭐라고? 정정이다 근데 시험 문제라면 이게 바꾸면 안 되겠죠? 이내라고 나왔는데 정정하고 초과한데 나눠주고 이거 틀린다 이게 그럼 이제 등록전환을 보자 이게. 등록전환을 하면 이내라면 뭐예요 이내라면 무슨 면적을 등록전환된 면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이내라고 하게 되면 측량할 필요 없으니까 무슨 면적을 측량을 다시 할 필요 없으니까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을 하겠다는 점 그 만약에 시험 문제라면 임의대장 면적 그대로 쓴다 그러면 틀린다는 점 그 다음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초과를 했다면 자 글자가 네 글자니까 뭐예요? 등록전환 네 글자니까 직권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정정한다. 직권정정이다.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문제 나오면 이거 공식처럼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뭐예요?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5번에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거기 등록 전환될 면적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러면 등록 전환할 필요 없이. 그럼 허용 범위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 동그라미 치고 나서 초과하게 되면 등록 전환은 네 글자니까 거기 소유자가 신청하지 말고 밑에 쓰세요. 직권 정적. 뭐라고? 직권 정적이다. 직권 정적. 자, 직권 정적이다. 그래서 자, 12번은 몇 번이? 5번이 그래서 답이다. 자, 5번 답이다. 다시 뭐라고 나오면 등록 전환과 분할과 이게 나오면 항상 뭐라고? 이내라면 등록 전환했으니까 무슨 면적이고 등록 전환. 왜?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꾸니까 옛날 임야대장 면적을 하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초과하게 되면 초과는 두 글자. 초과는 뭐예요? 초과는 등록 전환 자체가 몇 글자니까? 네 글자니까 무슨 정정? 직권 정정 네 글자. 네 글자. 소유자 신청하면 안 된다. 소유자 신청하면. 그 다음에 분할하게 되면 이내라면 뭐예요? 나누고. 초과하면 뭐라고? 분할 자체가 두 글자니까 뭐예요? 그냥 뭐하고 이거? 정정한다. 그냥 정정이야. 그냥 정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냥 정정한다. 자, 그래서 12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12번은 5번이고 13번은 뭐예요? 용어에 관한 틀린 거. 용어는 뭐 쉬어 가는 문제니까. 1번 공부는 뭐예요? 몇 가지? 전산화된 것까지 8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 명부, 대지구노부 4개. 그 지적도 임야도 6개. 경계점, 좌표노부 7개. 전산화된 것까지 8개.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지적소관청은, 뭐가 빠졌냐면, 이 세종시가 빠졌어요. 특별자치시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 특별자치시가 빠졌다. 시장, 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쓰였다. 그래서 13번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13번은, 자. 13번은 3번이 답이다. 뭐가 빠졌다고? 특별 자치시가 빠졌다. 자치시. 자치시장이 빠졌다. 이게. 세종시장이 빠졌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앞에. 자, 14번은, 14번은 그 지목을 구분할 특히 유의할 사항이다. 옳은 거 지목입니다. 지목. 지목. 시험지는. 하셨어. 자, 여기.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조그만 문소리가 나면 옛날 그 저 시가가 생각나는데 그림님이 오시니 않나 그 바람소리에 계속 공부하다가 계속 이쪽 쳐다본 거 봐서 자네한테 정이 굉장히 깊은가 봐. 나중에 꼭 합격해갖고 의자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이 해 같이. 자, 그래서 거기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정기장은 자 주차장은 아니지고 잡종지지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은 도로 노상 주차장은 도로 부설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은 자 부설 주차장이란 단어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부설 주차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부설 주차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아니 앞에만 있는 말이 예컨대 자, 학교 부지에 있는, 학교 용지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학교. 아, 당연히 뭐예요? 교회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뭐예요? 종교용지단이죠. 근데, 앞에 무슨 말이냐면, 주차시설을 유발하는 시설물, 시설물 뭐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 주차장이고, 주차장이고, 만약에 여기가 주된 지목이 나오면, 무슨 지목이 나오면, 주된 지목이 나온다면 이건 당연히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용도 추정의 원칙이다. 추종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부설 주차장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냥 막연하게 부설 주차장은 일단 주차장은 아니에요. 주된 용도 추정이라든가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것은 진짜 주차장이다. 이렇게 구별하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다.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묘지공은 묘지고 봉안설도 뭐예요? 묘지고. 그다음에 3번은 용수 또는 뱃을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있죠. 이렇게 단어 중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인공적인 수로, 자 인공적인 수로, 그다음에 소규모, 소규모 수로 이렇게 나오면 수로 나오면 인공공공공공 국어 소규 국어 있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국어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건 할 수 없이 외우지 않으니까 외워주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인공적인 수로 국, 자, 인공적인 수로 국어. 자, 자연적인 유수에 있거나 거기 소규모 수로 국어. 하여튼 유지가 아니라 다 국어입니다. 다 국어.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거기에 역사, 세 번째 줄에 역사 나오죠? 아, 물론 뭐예요? 국토법에 의한 공원은 진짜 공원, 그거 맞고. 그 다음에 역사 나오면 역사는 뭐예요? 대가 아니라 철도 위에 있으니까 철도용지. 그 다음에 거기 사과, 5번은 사과나무, 배, 밤, 호두, 잣나무 있죠? 그래요. 유실수가 자생하는 토지는 과수를 하지 않고, 그랬죠? 맞고. 변전소 송이시설 나오죠? 송이시설. 잡종지죠? 그래서 14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그래서 14번은, 자, 14번은 5번이 답이다. 자, 15번은 뭐예요? 15번은 주는 문제죠? 주는 문제가 뭐가 주는 문제인데? 그, 저 반지 축척인데, 근데 그, 다른 학원도 사람도 틀린 사람 많아. 왜냐면, 반지 축척은 외웠는데, 지가 뭔지를 몰라.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지목인지, 지번인지, 이거 헷갈린 사람 많아. 자, 지번병이에요. 반지 축척 외워놓고 틀린 사람 많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 반출, 니은 지번 변경, 미은 뭐라고? 축적 변경. 그래서 15번은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15번은 2번이 반지 축척이다. 그래서 15번은 뭐예요? 2번 반, 반지 축척할 때 이 지는 뭐예요? 지는 이게 바로 뭐라고? 지, 지목이 아니라 뭐예요? 지목 변경이다. 반출, 지목 변경, 축적 변경이다. 축적 변경.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